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선트립 작가입니다. 혹시 미니언즈 팀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신청을 주셨는데, 그냥 팀명 미니언즈로 넣으셨어요. 마음이 작으신 건가요? 심장이 작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건가요? 아, 저희가 저기 키가 작아서 원래 미니언즈라는 별명이 있는데, 요번에 한번 좀키 작은 사람들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 신청하게 됐습니다. 키가 작으시면 혹시 제 실례지만 키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저희 키는 밝히지는 않고 그 영상에서 그냥 보는 정도로만 할수 있게 하지, 아, 그러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빅민터님도 몸무게는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비슷한 거네요. 그럼 작은 키에 뭐 드라이브가 강력하다고 하셨는데 그 작은 키의 드라이브로 어느 분들을 혹시 공략할 수 있나요? 아, 저희 혹시 쟤는 이제 빅미터님 목젖을 딱 노리는 그런 드라이브로 제 목젖 드라이브 한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목젖 드라이브요. 오늘 목젖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메일에 보면은 사업 때문에 자주 못하지만 고인물 민턴계의 은둔 실력들을 한번 보여주고 변두리 빅민턴님에게 또 도전을 하게 돼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네, 뭐 사업을 또 하시나 봐요? 아, 저희 여기 강동구에서 이제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성갈비라고. 제가 요번에 빅민턴 이제 변두리님 대회 나가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 제가 후원을 지금 할 생각으로 대회를 신청하게 됐거든요. 아, 그 정도로 이길 자신 있다. 네, 당연하죠. 목젖을 딴다. 네, 목젖을 단다. 네. 아, 적의 목적을 따지 못하면 후원을 하시겠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거 변두리님이나 빅민턴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참가 아마 허락하실 것 같네요. 참가되면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거북목 엄청 심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지금 안 나와. 그럼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보니까 아직 어림도 없어. 아직 안 돼요? 우리 얼마 전에 특훈 받았잖아. 얼마 전에 둘이 가서 이동석 코치한테 또 특훈 받았거든요. 이제 아, 촬영한 거예요? 시작했지. 드디어 이제 시즌 1에 막바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10화인가? 네. 우리가 4화까지 연속으로 졌지. 네. 엄청 그때 막 힘들었잖아. 그죠? 맞아요. 네. 5, 6, 7, 8, 9. 지금 5승 4패. 네. 어, 괜찮네, 아, 승률. 승리 좋다, 네. 그지? 아,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에이저 다 이겼잖아. 야, 이러다가, 야, 이거 참가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오늘도 이분은 거의 뭐 어머니의 사랑처럼 편파 판정해 주시는군요. 자, 네. 덕콕의 대표님이신 이동성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석 코치님 딱 해설할 때 항상 이게 엄마의 마음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 그.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약자의 편에 있는 편파 판정이라고 하지만 상대편이 약하면 약간 약자의 편에서는 유니콕 온라인 클래스 대표의 윤지영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약자 편파. 약자 편파. 약자 편파. 그러니까 1, 2, 3, 4에 속았어. 우리 너무 약했어가지고 우리 편을 해더라고. 근데 이기는 거 보니까 기분 진짜 좋더라고요. 어, 특히 지난주는 진짜 그 영상 보니까 현장에서의 감동이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아, 지난주. 아, 그때 우리 또 치과에서 우리 후원 계속해준다고 하니까 네. 지금 미쳐가지고 제가. 몸이 또 10kg 올랐어. 저도 영상 봤는데, 어우, 네.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사이에 제가 코치님들께 레슨을 계속 받았거든. 네. 너랑도 한번 받았고, 맞아, 또 얼마 전에 또 받았고. 네. 저, 우리 시즌1은 10, 11, 12. 12회 해서 시즌1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시즌2도 갈 거예요. 지금 시즌2에 지금 참가 접수팀이 강력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넣었어. 네. 장난 아니야. 저 시즌1 마무리하고 저희 올스타전 한번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저희를 이기면요. 저번과 같이 제가 쓰는 아우라 스피드 90K 메탈리. 요거 안톤센 선수가 쓰는. 이번에 올림픽 나갔죠? 안톤센 선수. 자, 요거. 요거 드립니다. 한 번도 안 뺏겨가지고 먼지가 쌓였어요. 아, 너무 안 뺏겨, 이거. 좀 뺏어주세요, 좀. 제발 좀 네? 뺏어주세요. 아, 네. 아, 이거 주고 싶어. 바로 뺏기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 화에 저희 공식공은 저 리더클 엑스테노로 합니다. 자, 리더클 회사에서. 뭐, 아낌없이 지원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 쓰고 나서 경기력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 네. 이걸로 지금 계속 이기고 맞아, 있거든. 맞아, 맞아. 그 아웃될 것도 인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격도 2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셔틀컵 엄청 가격 비싸잖아. 네, 맞아. 요거 강력 추천합니다. 2만 1000원이고요. 일단 박스로 살 경우에는 2만 원. 아, 그래? 네. 어허. 네. 민턴 트립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아,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기면, 연승을 하면 계속 도와주시는 연세 미소 온 치과! 연세 미소 온 치과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좋은 일 엄청 많이 하시죠. 네네네.
얼마 전에 그 또 보니까 뭐 베트남에서도 뭐 좋은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 뽑아서 그 무치약 어르신들도 그 김포에 계신 분들이죠. 네네. 그래서 막 두 분씩 계속 치료도 해주시고 네. 부르키나파소 그 어리고 그 힘든 친구들 항상 그 봉사활동과 그 치료를 해주시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친구하고 저희 갔다 왔지. 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올라가 있을 그치? 거예요. 유철이 네. 변드리콘 영상에 보면은 저희가 네. 가서 치료받고 우리 네. 배드민턴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래서 유철이 이 답을 피평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경치료, 신경치료. 처방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네. 유튜브 치과 언니 운영하시는데 그거 꼭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 후원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성갈비 면옥 보이세요? 근데 내가 왜 먼저 홍보를 하는 줄 알아 이거? 왜요? 이분들이 첫 팀이야. 아 내가 그래요? 전화통화를 우리 작가분이 하셨는데 아. 빅민턴 변두리 자기들이 목젖 드라이브로 바른다는 거야. 목젖 드라이브 무슨 말이야? 아, 내 목젖을 노린대. 이게 빅민턴 목젖을 노리는 무슨 스나이퍼 드라이버가 있나 봐. 그래서 무조건 이긴다는 거야. 네. 근데 팀명이 미니언즈야. 아, 좀 작으시대. 아. 작는데 그 작은 곳에서 자기는 스매시 타지면서 드라이버가 나오니까 내 목젖을 노린다는 아. 거지. 근데 작가님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면 후원하겠대, 그냥. 아, 지면 후원한다고? 근데 벌써 여기 우리가 이길 거기 때문에 그냥 맞춰버렸어. 우리 무조건 이긴다. 이미 세워놓은 게 기선제압이네요. 기선제압이야. 네. 우리는 이미 후원이야. 네. 아, 미리 해놓은 거야. 네, 저희는 이제 이겨야 받고 이겨야 미소 온치카에서 받고 우리 이겨야 네. 받는 후원이야, 알지? 지면 여기 모자이크로 들어가는 거야. 자, 오셨나요? 오셨대? 오셨대요, 저기. 여기 정신병 네. 걸릴 것 같아. 맨날 홍웅이 얘기 듣고 얘기해서. 처음이어서 그런 좀 어색하네요. 아, 저분이요? 아직 어리버리하네. 어리버리하네. 네, 오셨다네요.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오시죠. 저분들이요? 진짜 미니언즈인데. 향이 반토막인데요? 왜 목젖이라는지 알겠다. 아,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팀명이 미니언즈라고요? 작가님들한테 그렇게 도발을 하셨다고. 네. 목젖 스매시라고. 네, 맞습니다. 목젖 드라이브. 제 목젖을 노린다고 하는데 제 목이도 짧아요. 그래서 노리기도 쉽지 않아, 사실은. 자, 보이지도 않아, 목젖이. 자, 각자 인사 한 번씩. 안녕하세요. 저기 강동구 성내동에서 사는 미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언지입니다. 아, 그래서 미니언지.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여기 제가 미니고요. 이쪽이 언지입니다. 아. 네. 아, 근데 뭐 어느 분이 그 갈비집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보성갈비집 대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미리 홍보 확실하게 할게요. 아, 네. 아, 본인이 한번 해주세요, 홍보. 네. 강동구 성내동에서 한체대 주변에서 보성갈비라는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미니입니다. 네. 한체대. 저도 가봤어. 제가 아마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그 사실은 좀 알고 진짜. 있죠.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네. 저 학교 다니면서 4년 내내 갔어요. 진짜. 아 그래? 매일 갔었거든요. 갈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밥은 무한리필이야? 아 이제 언제든지. 네. 아 원래 무한리필 아닌데. 아니 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기면 후원 안 하는 거고 네네. 저희한테 지면 이제 후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미리 맞춰 왔어요. 그래서 네. 이건 이거고 네. 혹시. 좀 보성갈비 좀 홍보를 위해서 네. 보성갈비를 갔는데 빅민턴이나 변두리 유튜브를 보고 왔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서비스 같은 거 조금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빅민턴 변두리 얘기하시면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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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10%? 네, 10%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음료값 빼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전체 금액에서 10%. 오. 오십시오. 아니 그럼 기한이라도 정하자. 이거 기한. 네, 너무 심해. 예. 1년. 1년. 네. 이 영상이 나가고 네. 딱 1년 동안. 네, 알겠습니다. 아, 좀 파격적인데? 나는 뭐 음료수 두 병, 이거 그냥 내 맥주 500! 아니면 무슨 공깃밥 무한리필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0%도 땄고 후원도 네. 땄으니까 네, 네. 아니, 제대로 따보자고. 시합하러 가시죠.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두 분이 키가 작아요. 미니 언제 팀인데. 배드민턴에서 키 작은 게 뭐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드라이브 싸움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수들, 키장 선수들 드라이브 잘 쳤잖아요. 근데 지금 미니 언제님이신데 언제님이 승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님이? 네. 승부 공을 치는 거 보면은 좋네요. 좀 탄탄한 경기라고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번에서? 근데 보통 빅민턴이 참가하시면 참가자분들이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전혀 긴장하는 모습이 없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어우, 우리 미니님은 물러뜨리는 스타일이다. 근데 지금 빅변이 완전 상승세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얼마나 또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훈련 좀 시켜놨습니다. 아, 훈련 시켰어요? 아, 기대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국동 쌌습니다. 자, 이게 스트로크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오늘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빅변이 이길 것 같은데 왠지 민현진 팀한테 마음이 가요. 아,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에 계속 질 때는 이기는 걸 봤더니 계속 이기니까 좀 지는 걸 봐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미님이랑 범주리님은 조금 친분이 있는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플레이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연승을 하고 있고 빅민턴 변두리 세레모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민턴 그리고 변두리 미소원 치과. 아쉽죠. 예술 점수 7.5. 자, 이제 그에 상대하는 이제 참가자분들도 이제 세레모니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세레모니 준비했을지 자 소개합니다. 미니언즈. 아, 저 좋네요. 자, 여기 1점 드립니다. 1점 올라갑니다. 1점. 토스. 갑자기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네. 오. 자, 이제 민턴 드립 10화 변두리의 서비스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유 있어요 지금? 라켓 돌리고 있나? 처음에는 다르죠? 처음에는 다르죠? 미니언즈 화이팅! 헬핑 좋습니다. 안 좋은 실수가 나왔죠? 라켓이 내려가 있다가 라운드로 좀 잡았으면 어땠을까? 네, 라운드로 잡았죠. 그러니까 라켓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라운드가 안 되는 거였죠. 맞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라켓 들었네요. 네네, 이번에 라켓 들었고. 우리 미니님이 수비 하나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빅민턴님 키를 넘어갈 거라 예상했는데 잡아버려가지고 맞아요. 당황해서 수비에서 실수가 나왔네요. 이럴 때 키승에 유리하네요. 아, 그러네요. 커트 좋았어요. 아, 높도 너무 쉽게 올려요. 저번 제가 훈련할 때 교육시켰거든요. 네. 빨리 커트해서 중간 부분 앞에 커트해라. 아직 경기 초반이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2-1 경기 시작합니다. 언즈님의 서비스. 오, 좀 포지션 뒤에 있네요, 서비스. 아, 좋았어요. 그렇죠. 저런 건가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는 변두리님이 한 타점만 조금만 빨리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아. 하체보다 상체가 빨리. 조금 아쉬워요. 했는데. 불쌍해. 오, 잘 떨어뜨렸어요. 좋습니다. 자, 또 리듬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또 너무 쉽게 줬어요. 오늘 초반에 좀 올려주는 플레이를 하네요. 빅변이. 그렇죠. 원래 지난 화까지는 계속 안 올리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아니, 미니언즈 팀이 좀 작다 보니까 그냥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하고. 근데 미니언즈 팀이 그동안 나왔던 그 참가자분들이랑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네요. 키가 작아서 그런지 좀 낮은 이 무게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목젖 드라이브 언제 나오나 아, 저도 보고 있어요. 목젖 드라이브. 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괜찮았어요. 저런 미스 너무 아쉽죠. 민이 어깨 좀 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오늘 좀 어깨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매싱 실수는 너무 뼈 아파요. 잘 그렇죠. 만들어 놓고 더 하는 그런 실수. 아웃인가요? 이거 챌린지 이거 없나요? 이거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아우, 깍듯한데요? 그러네요. 그렇죠, 잘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롭. 좋아요. 또 조절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아주 안정적으로.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어떡합니까, 변두리님?
터지. 아이고. 어, 오, 좋았어, 좋았어. 중요한 볼 줬고. 아, 우리 변두리님이 안정적으로 잘 끌어가다가. 네. 이렇게 다시 쉽게 공격권 넘겨주는지. 그러니까 아직 그런 그 끝까지 공격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공격권이 좀 안 좋네요. 정말,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지금 방금 전에는 좀 약한 스매싱이 당했거든요. 맞아요. 언제지? 네. 네, 네. 어떤 왜 당한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빅민터님이 아마 스매시가 좀 세게 들어올 거에 맞춰서 아, 네. 네. 거기에 맞춰서 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게만 치려고 안 해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네. 동호인분들도. 오, 아 이번엔 근데 민현주 팀이 제가 아까 몸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빅변 잘못하다가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목젖 드라이브 나면 끝날 것 같은데? 나 중요한 볼 좋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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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림만. 아이고, 오! 아, 이번에 언제 팀이 중간에 너무 쉽게 한번 올린 게 좀 독이 됐죠? 맞아요. 자, 7대 6. 근데 이번에 여기다 크로스를 하는 게 좀 가장 전 베스트였다고 보거든요. 이쪽으로? 그렇죠. 굳이 저렇게 볼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한 점 주는 실수 줄여야 돼요. 동호인분들이 가끔 이런 실수 하는데 서비스 처리도 너무 한 번에 점수 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연결한다는 기본으로 서비스 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얘기한 내용인데 네, 순식간에 네, 이 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8대 6에서 10대 6은 차이가 크거든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아이고. 아, 오늘 빅민터님이랑 변두리님이 타점을 너무 그 빠르게 잡지도 않으면서 또 네. 너무 늦게 잡지도 않으면서 잘하고 있어요? 네, 안정적으로 아. 네, 잘 끌고 왔어요. 저는 언제님이 올리지 않는 그런 중간 툭툭 빼는 플레이가 되게 인상 깊어요. 저는 손목도 좋고 네네. 네, 조금만 집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비스 되게 뒤에서 과감한 플레이였어요 이번에. 아. 오, 너무 올리는 게 쉬워요. 너무 짧아요. 지금 올리는 플레이가 너무 짧습니다. 11대 7. 오, 저거, 저거. 저런 서비스 리턴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효율적이죠. 몸쪽으로. 네, 몸쪽으로. 굳이 사이드를 빼지 않고. 네. 동호인분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 넣은 사람, 그 사람한테 바로 숏드라이브. 그렇죠. 낮게 깔리는 매우 좋은 서비스 리시브입니다. 자, 한 점. 후위쪽으로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맞아요. 후위쪽 가운데로도. 그죠? 아, 살짝 나왔어. 이거, 아이고. 들었어요? 아, 들었어. 야, 눈치 빨라. 들었어. 그새 들었어. 미니님이 성장형 참가자시네요. 아, 9대 12. 아, 서비스, 오케이. 13대 9.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아, 그래요? 이게 어떠냐면 네. 너무 과하게 빠르게 막 타점 빨리 잡아서 공격권을 이어가려면 좀 약간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늦추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정도로 조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대를 이제 좀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지금 그거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C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있었고 네. 근데 사실 급수는 몰라. 네. 그리고 좀 작고 뭔가 미니언즈 약간 이런 느낌인가? 막 내가 막 내려놓는데 갑자기 막 예리하게 막 뭐가 들어오고 헤어핀도 예리하고 그러니까 뭐 작은데 갑자기 고수를 만난 느낌이라서 살짝 당황해서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 내가. 원래 우리가 힘들만한 상대이긴 해요. 원래 어떻게 보면 그 방심하면 안 될 상대들이야. 그러니까 저기 언제님이 조금 더 예리한 느낌이 있어. 언제님 예리해요. 스트로크 하는 게 예리하고 그 지금 여기 적응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렇지 하면은 무섭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후반에 우리가 좀 몰릴 것 같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 키가 작으시니까 공격적으로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넣는 게 맞나? 아니면 띄우는 게 맞나? 막 혼자 막 저기서 내가 혼자 멘붕이야 살짝. 네. 근데 이쪽이 실수가 좀 많은 편이야. 그런 것만 좀 우리가 먼저 실수하지 않으면은 이거 할 것 같아. 아, 원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다들 등에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 보성갈비는 우리가 이긴다. 보성갈비!
우리 참가자이자 광고주이신 보성갈비님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세요. 특이하게 광고주가 참가하셨어요. 광고주가. 사장님 인상 되게 좋으시다. 아 진짜 갈비 맛있어요.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갈비집인데 한번 가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방심하면 안 돼. 오케이. 13대 10이면은 사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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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언니. 지금 미니언즈 팀은 미니님이 올려주는 플레이에 익숙한데 그러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즈님이 커팅. 아, 안 올리는 플레이를 잘하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도 이렇게 공수전화 됐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언즈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근데 미니님이 조금만 더 올리는 플레이를 좀 공격할 수 있는 플레이로 바꾼다면은 진짜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언즈님 내공이 좀 있어요. 나이스. 무적 드라이브. 드롭으로 너무 점수를 내려고 욕심을 냈죠. 그냥 한번 저럴 때는 조금 너희 길게 네, 안정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드롭으로 너무 점수 딴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너무 다시 또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하려고 이제 이렇게 낮게 올려버리고 그렇죠? 전 지금도 진 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편하긴 하지만. 점수를 따기 힘든 플레이죠. 그렇지. 그냥 올리니까. 차라리 그냥 낮고 빠르게 사이드를 빼버리는 게 괜찮을 텐데. 탕탕탕탕 이렇게. 이쪽으로 돌린다는 느낌으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A조의 레벨이 가면은 스매싱이 다들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격을 안 줄까를 고민해야 돼요. 동호인분들도. 안 돼요. 너무 쉽게 올렸어요. 그죠? 지금 실수했지만 내용 좋잖아요. 네, 언제님. 언제님은 계속 공수전을 하려고 해요. 공격을 가져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동호인분들은 언제님이 하는 플레이를 좀 보면은 많이 그렇죠.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찬스! 나이스샷.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그렇죠. 오, 원준님.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와! 이런 부분이 좋아졌어요. 앞에서 잡아주고 공격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빅변은 맞아요. 빅민턴님도 이제 전이에서 잡는 거 좀 많이 안정된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회가 지나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굉장히 뿌듯하시는데요. 그렇지. 더 크게 있잖아. 17대 13. 아 역시 이 불변의 법칙. 칭찬을 하면 실수한다. 14대 17. 여기서 하나만 더 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좀 많이 낮췄으면 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그렇죠. 네. 오, 언준님. 중간볼 잘 뺐어요. 오, 또 너무 쉽게 올려요. 아, 이것도 안 되죠. 오케이. 결국엔 창이 이기냐, 방패가 이기냐. 맞아요. 누가 이길까요? 창이 이기자. 그렇죠. 굉장히. 저희 좀 단단한 방패가 아닌 상입니다. 방패라면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왜 공격이 중요한지 시청자분들이 알게 될 것 네.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올리면 안 되는 이유를. 네. 빠르게 공격을 전환해야 돼요.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아서 드라이브 싸움이 좀 유리하네요. 네. 맞습니다. 16대 18, 미니님의 서비스. 안 되죠. 아, 우리 미니님. 19대 16. 진짜 아쉬워요. 이거 서비스 처리. 아까 전에 지금 이 4점 차이가 원래 2점 차이로 가고 있다가 두 개의 서비스 실수 그냥 쉽게 그렇죠. 줬잖아요. 그 차이가 계속 안 벌어지고. 그렇죠. 안 좁혀지고. 아까 크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차이가 맞아요. 안 좁혀지는 거. 저희 한 점 한 점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점수를 주나요? 여기 경기 후반에 이런 거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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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니님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계세요. 경기보다는 즐기러 즐기러 왔어. 네, 즐기러. 네. 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끊어야 돼요. 하나 끊어야 돼요. 긴밀한 공간의 운동. 굉장히 깊이 있고 안정적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수비하기 편하잖아요. 한번 드롭을 해서 흔들어 놓고 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공이 높고 길게 언더가 잘 들어왔을 그렇죠, 때는 그렇죠. 스매싱 때리면 당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언제님 센스. 네트 플레이 좋았습니다. 힘조절도 잘했어요. 네,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한 플레이도 1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실수해서 한 번에 주는 것도 같은 1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같은 1점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실수하는 게. 아 이게 뭔가 이게. 아 이거 좀 고의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미니님은 좋아해요. 그래도 좋아. 우리 광고주님. 보성갈비! 아니 맛집! 강동구의 맛집! 보성갈비! 아 여기 너무 커! 해주세요! 아니 지구 이렇게 좋아하시는 팀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25대 17로 네. 우리 빅변이 6연승인가요? 6연승 지켜냈다는 소식 들으면서 총평을 하시다가 어떻게 저는 오늘 아까 그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빅민턴님과 변두리님이 안정권을 잡아버렸다. 너무 급하지도 않고 급해서 미스하는 것도 많고 또 타점이 너무 늦어서 상대방한테 공격권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것도 좀 많이 보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 균형이 좀 적절하게 안정적이면서 또 너무 늦지도 않게 잘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합이 많이 잘 맞고 있죠. 그렇죠. 갈수록 다음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공부가 되는 그런 경기였다 생각해요. 울림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경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서비스 처리를 한 번에 실수하는 것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면서 시청하셨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경기였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경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겸손해져야지. 저희 약간 이게 약간 저보다 두 분 다 어리시고. 아, 네네. 그렇죠. 네. 어리시고. 동생인데 자꾸 귀여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니까 내가 막 처음에 내려놨어. 근데 드라이브 싸움이랑 앞싸움이 나보다 다 윈 거야. 실력이. 그래서 솔직히 아까 마지막인가 연속으로 막 서브 실수한 뭐 3, 4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작은 거인이다. 아 진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당황했어. 나 계속 당황했어. 이번 판에 정신이 없어 지금까지도. 저는 사실 알아요 형님을. 그래서 운동을 해봐가지고 오늘 오면서 제가 사실 뒤에서 스매싱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쳤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때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를 기존 데이터가 있어서 때리기 무서운 거 있죠. 아 그래서 되게 열심히 세게 안 때렸구나. 그러니까 때려봤자 의미가 그게 없다고 생각했어. 아 두 분 다 거의 비슷해. 그 수비 또 퍼 올리는 게. 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살기랑 카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약해진다. 차라리 클리오가 맞아, 클리오 나! 네. 클리오에서 차라리 스매시 받으면 내가 보고 그걸로 그거는 일반적으로 나 누구나 똑같은데 네. 우리가 때렸거나 드라이브 싸움하거나 앞싸움 할 때는 와 그래서 원래 저번 경기 보면은 제가 때리고 형이 먹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치. 근데 이번에는 많이 없어요 그런 랠리가. 네. 아 오늘 소감은 변두리가 이제 변두리님이 많이 때려서 저희가 대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변두리님이 저를 너무 잘 알아서 너무 톡톡 치고 그 다음에 변두리님이랑 운동한 지가 한참 됐는데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시는 참가자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빅민턴 형님 제가 보니까 너무 크세요. 저희가 작기도 한데 너무 커요. 앞에서 손 들고 있으면 저희 둘이서도 더 큽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 아, 저희 처음에는 크신 줄만 아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셔가지고 변두리님이 저희 치는 걸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싸움을 조금 도전해봤어요, 이분한테. 이분한테 몇 번을 졌어요, 앞싸움을. 나보다 한 수인 게 딱 느껴졌어. 그러니까 내가 멘붕이었어, 이번 판에 진짜. 그 좀 막 중간볼 탁 치시는데 서브 리시브 같은 것도 원래 건들면 안 되는데 딱 그 간극에 딱 칠 수 있는 범위인데 치면 안 되는 공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던지더라고요, 미끼를. 지금까지 중에 차라리 고수면 고수인데 그냥 당황했어. 이런 스타일 너무 힘들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악이야. 아 근데 야 보성갈비 땄다. 오늘 보성갈비 네. 자 오늘 여러분 목요일 저녁 보성갈비 어때요? 우리 또 강동구의 맛집 또 빅민턴 변두리 민턴트립 보고 왔다고 하면은 10% 전 금액 뭐 술 음료 다 포함해서 10% 할인 어때요? 그리고 제가 그 가면은 양념게장이 있어요. 진짜 개맛있습니다. 양념게장. 그 무한리필이라며? 네. 아 그거 원래 무한리필 아니야? 원래는 아닌데 자 변두리 빅민턴 되면
무진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직원분들이 100% 싫어할 텐데. 그리고 보성냉면. 네, 맛있습니다. 진짜 얼마 전에 와이프랑 갔는데 와, 두 그릇 먹더라고. 그리고 먹다가 고기가 이에 껴가지고 좀 아프시면은 바로 김포로 달려가서 연세 미소 뽕 치과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좋네요. 네. 갈비 먹고 치과 가고. 아, 그래요? 저희에게 저기 패배하신 분들은 저희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무제한 수강권을 드려요. 자, 요거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다음번에 저희가 또 초청해서 나중에 한번 또 뵙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 그 연세 미소원 치과에서 그 여기 사진 나갈 거거든요. 구강 케어 세트, 종합 세트예요. 다 들어있어요. 진짜. 진짜 좋잖아요. 그거 두 개씩 보내드리지? 아예. 네, 2개씩 그거를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씩 보내드릴 거고요.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두 분 뽑아가지고 저희가 쿠폰, 무제한 쿠폰 또 두 개 보내드릴 겁니다. 댓글 잘 달아주십시오. 네,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성갈비랑 연세 미소원 치과 관련해서 또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이렇게 추첨될 확률이 높겠죠. 예. 갈비는 어디? 보성갈비!